예, 박범계 의원입니다.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까? 네. 여유가 좀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 사실관계 몇개 묻고 법리에 대해서 법무관리관답게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2일 최상병, 최혜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8월 2일 날 기록 회수를 하는데 대통령실 방모 경정이 경찰의 민간 경찰의 컨트롤 타워인 국수본 이모 과장에 전화. 이모 과장은 경북청, 경북경찰청에 노모 수사부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 기록상 그 이후에 유재은 관리관이 경북청 노모 수사부장에게 전화했죠? 네, 노무수사부장의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화했죠? 네, 했습니다. 기록 해소와 관련된 건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록 해소가 됐습니다. 저녁에. 네. 자, 유재은 관리관님. 그 당시 국방부 우리 장관 직속의 검찰단의 수사관들이 가가지고 경북경찰청에서 기록을 가져오는데 그거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가져왔죠. 제가 지금 그 명확히 방법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가져온 국방부 것으로 검찰단은 알고 있습니다. 임의 제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수인계증을 작성하고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마 임의 제출에 인수인계증 예. 작성이 법에 있는 내용입니까? 법에 있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자, 어떠한 자료나 물건을 가지고 올때 그것을 강제 수사의 방식으로는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가져오거나 아니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임의 제출을 가져오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증이라는 방식으로 한 것은 임의 제출이에요? 아니면 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제가 지금 명확히 법조문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민간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러니까 공공기관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이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그거에 임의 따라서 제출이에요? 강제 수사로서 임의 압수수색이에요? 제출입니다. 임의 제출이죠? 네. 그렇게 해서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잖아요. 네. 근데 인수인계증을 작성하는 게 맞아요? 임의 제출인 경우에는 임의 제출 동의서를 받고 압수 목록, 임의 제출에 따른 임의 제출 압수 목록을 제출자에게 교부하고 그리고 임의 제출에 따른 압수 조서를 작성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죠? 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맞죠? 그런 거 국방부에서 했습니까? 검찰단에서 했어요? 검찰단에서는 하지 않은 걸로 하지 알고 않았어요. 있습니다. 이게 불법의 첫째입니다. 김동혁 검찰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공수처가 이러한 절차를 위반해서 기록 회수를 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내용 아시죠? 아니요, 제가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왜 못합니까? 왜 모릅니까? 못 봤습니다. 아셔야지. 그래야지 수사에 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김동혁 단장의 수사에 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죠. 본인을 스스로 항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검찰단이 압수, 그러니까 자, 검찰단이 어찌됐든. 문서를 가지고 온 것은 검찰단이 자기네가 적법하게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는 그건 적법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적법하지 자, 않다고 말씀드린 이렇게 적은 얘기를 없습니다. 했습니다. 나중에 속기록 보세요. 그 당시에 두 번째 불법의 문제. 군검찰 수사관이 가가지고 이 수사 기록을 넘겨달라고 하면서 임의 제출 방식이든 인수인계 방식이든 가져오면서 뭐라고 그랬냐? 이첩 절차에 문제가 있다. 항명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언동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실제로 그 기록을 가져와 가지고 박정은 대령의 항명 사건의 기록 편철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뒤에 국방부 장관을 두 차례의 소집을 해가지고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국방부 장관 직속의 사법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 기록을 넘깁니다. 이것의 근거는 뭡니까? 국방부 조사본부에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가서 해병대 수사단에 갖고 있는 기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을 자 아까 말씀드렸죠. 경북경찰청의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경찰청이 갖고 있던 기록은 저희가 갖고 왔는데 이첩의 효과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계속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법리적으로 판단을 수사본입니까? 했고요. 원본입니까? 왜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는데 그 부분 확인해서 말씀을 확인이 안 됩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사단에서 이첩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단에서 있는 사건을 조사본부로 이첩해 온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살리셔가지고 오후 질의 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군 검사가 원래 압수물을 임의 제출이든
또는 압수수색 영장에서 압수를 하게 되면 그것은 군검사 압수물 사무규칙에 의하면 몰수를 하든지 우리 법조인은 다 아는 얘기예요. 가함부를 하든지 환부를 하든지 아니면 타 검찰로 이송을 하든지 같은 기관이니까 군검찰이니까 아니면 공수처에 넘기든지 이 중에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의문하는 거는 지금 군검찰 아니 그 해병대 수사단에 있는 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군검사가 가져온 기록을 회수한 그 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넘긴 건 아니다 이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왜 처음에 장관이 신범철 차관이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이거를 재검토하라. 국방부 조사본부가 거부했죠. 조사본부 처음엔 거부했죠. 그 시점을 어디를 말씀해 주신지 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처음엔 거부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는 거를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왜 진실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우리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회의에 가서 나중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로 이것은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냈죠. 예, 시점을 망한 그 전까지 국방부 조사본부가 같은 군 경찰이 했던 수사 내용을 다시 재검토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차원으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 거부라는 처음에는 게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거부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자 그럼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맞죠? 네, 소극적인 태도였습니다. 예. 네. 두 차례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죠? 두 차례 회의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하니까 장관이 두 차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맞죠? 그 회의가 두 차례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회의는 했습니다. 네, 1분 더 드리십시오. 네. 조사본부는 첫 번째 회의 때 여전히 이거 해병대 수사단이 나름 수사한 것을 같은 사경인, 군 사경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가져와서 이것을 재검토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라는 거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소극적인 협조, 소극적 태도를 유지했었죠. 네. 자, 이거를 뒤집은 힘이 누굽니까? 유재원 법무관리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1차 수사기관이 하던 것을 1차 수사기관이 받아서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희 그 법무관리관실의 법리적 판단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거면 장관님 소관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